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시어서 새벽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몸 오장육부 사주백제 관절골수 세포와 DNA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피곤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전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와 금식헌금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권위 논쟁에 대해서 마지막 종려주일 이후에 화요일 둘째 날이라고 그랬죠. 종려주일 둘째 날 권위 논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위 논쟁을 하던 당사자들은 그 당시에 그 성전체제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막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러고 막 뒤엎고 하니까 그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얘기한 이 비유를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잊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잊었다. 그러니까 사실을 잊었다. 놓쳤다 이거죠.
너희들이 놓쳤다. 사실을 잊었다. 왜 놓쳤느냐. 이제 우린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왜 놓쳤는가, 그들은. 무얼 놓쳤는가.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들이 포도 농부들인데 혹시 너희들은 놓친 거 있지 않냐. 혹시 잊어먹고 살고 있지는 않냐. 그 얘기로 이제 받으면 이게 주님이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이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로 이제 되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대화하게 되고 같이 나누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당시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또 경각심이 되어지고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붙들고 살 수 있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비유에 대한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떤 비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셔요. 비유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뭡니까? 이 포도원. 이제 크게 볼 수, 크게 본다면 우리 우주, 지구, 예, 뭐 이런 거죠. 예, 포도원, 천지 만물 만들어진 것.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들에게 한 거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 어떤 장로들, 성전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이 포도는 성전이 될 겁니다. 성전.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 사람에게 말한다면 이 포도는 뭐겠습니까? 예, 인생이 되겠죠. 인생.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사람이 포도원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창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만든 사람 거죠. 창조주 거죠. 예, 소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나? 산울타리로 두르고, 예, 울타리도 둘러주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해서 그냥 아주 잘 지킬 수 있게 망대도 짓고, 포도원을 이제 이쁘고 아름답고 잘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아주 최적화를 통해서 자본을 아주 많이 투입을 했어요. 이거 다 만들려면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되죠. 예, 이게 기업을 만들고 산업을 만들고 어떤 한 뭔가 공동체를 세우고, 이게 이제 교회도 될 수 있죠. 이 포도원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은 교회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교회도 만들고, 이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어서 농부들에게, 누구에게요? 농부들에게 뭐를 줍니까? 새로 주고, 예, 새로 줍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은, 만든 분은 어디로 갔어요? 타국에 갑니다. 천국으로 가셨죠. 천국에, 타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고, 자, 뭐로 주고 떠났냐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났어요. 예, 새를 산 분들은, 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산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새가 따박따박 돌아옵니다. 예,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중에 월세 임대료를 내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게 이 월세예요. 월세. 아주 그냥 빨리 돌아오고, 예, 그리고 확확 목을 조르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건데, 따박따박 들어와. 근데 이제 이거는 농부들이니까 1년, 농사는 보통 1년을 이렇게 행하니까 이제 1년 월세, 예, 임대료
이제 새로 줬다는 거 그렇겠죠. 새로 줄 때는 뭐를 쓰죠? 임대를 줄 때, 세를 줄 때는 뭐를 씁니까? 예, 임대차 계약서, 예,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 이런 걸 쓰게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면이 작아서 다 기록은 못했지만 그리고 비유이니까 다 알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세를 줬다. 그러니까 농부와 지주겠죠. 지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 그 다음에 세를 받은 소작농이죠. 소작농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예, 세를 줬다는 거는. 근데 이때 이제 이 당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농부가 소작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주가 따로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 요새는 뭐 워낙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서 그냥 땅 주인이 있어도 그 땅을 이렇게 일굴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어서 다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들리는 얘기들이 이제 그래요. 워낙 농부들이 적어서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다 지어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수한 사정이고 상황이고 보통은 이제 악덕 지주들은 뭐 데모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막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이게 이제 고대로부터 이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깊었는데 그럴 때는 이게 100%면 지주에게 50% 60% 많게는 막 70%까지 지주가 가져간다 그럽니다. 이게 소출에 60% 70%. 그러니까 이제 소작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게 30% 40% 적게는 이렇게 될 때 이제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거의 그 역사를 찾아보면 거의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눌리는 이 소작농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것도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보통 이제 이 소작농이 지주에게 주는 임대료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 토지법이 있어요. 그게 누가 세운 거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총리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이 14년 이 경제정책을 이 요셉이 짜게 되는데 그때 풍년 때 이제 많이 해가지고 흉년 때 이제 파는데 근데 이제 이집트의 농부들이 하도 이제 흉년이 심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들의 밭과 뭐 짐승 다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과 밭들을 다 팝니다. 예, 토지를 팔아요. 그래서 전체 국유화가 돼요. 개인적인 땅이었던 개인 땅이었던 게 국유화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죠. 근데 그때 정했던 게 뭐냐면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을 나라가 갖는 거예요. 5분의 4, 80%를 소작이 갖고 이게 그래서 20대 80, 이 비율이 전통적인 비율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2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이제 주인이 이제 타국에서 한 종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됐어요. 1년이 지나서. 소작을 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이제 계약된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보세요.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주인이 소작들에게 소작인들에게 소출을 많이 받고자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일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잖아요. 아, 이분 욕심이 없구나. 예.
아주 적. 그러니까 20% 이하일 것 같아요. 이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주가 주인이 요구하는 게 무례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자, 그런데 이제 3절. 자, 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 뒤로도 다른 종도 5절 또 다른 종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6절. 이 6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교회사의 유대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이 종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냈지 않냐? 어? 처음에 1세대 때 다윗 때 왕정기에 선지자들을 보내거든요. 그 전에는 선지자 뭐 그 족장 시대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혼자 족장이 다 하니까 그때는 권력이 분립되지 않았을 때예요. 네, 왕정기에 들어서서 권력이 분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일어나냐면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단이나 나단이나 갓 선지자 이런 선지자 1세대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 엘리사,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이사야 이런 2세대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그 포로기 전후로 통해서 3세대인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어떤 그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유대에 이스라엘에 보내 왔던 거예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존대할 것이다. 야, 내 아들은 이들이 받아주겠지.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고 때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내야 될 소출을 내지를 않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나라고 생각하고 잘 되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야, 그 저걸 죽여버리면 저 유산이 우리께 될 거다. 그리고 잡아서 어떻게 해요?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는 게 포도원 밖에 어디예요? 영문 밖에. 골고다죠. 영문 밖에. 이제 속죄양은 영문 밖에서 죽여 태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골고다에 이제 죽였다는 그 표현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랬더니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9절이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제 이걸 촛대가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소위. 예. 촛대가 옮겨간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라는 거. 한국 교회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영권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 한 교회로 말하면 한 인간으로 말하면 예,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명,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옮겨가는 걸 말하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10절 너희가 성경에서 이게 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자,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건축자들이 아 이건 쓸모없어서 이제 버려졌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의해 버려졌어. 그런데 나중에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 아주 요긴한 머릿돌, 역사의 머릿돌, 중심의 땅, AD와 BC의 중심, 그리고 모든 구원의 중심, 여기에 이제 딱 세워지게 되는데, 머릿돌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제 이제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12절 오늘 말씀 본문 1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예수님의 비유가 누구들을 향한 것인 걸 알아요? 자기들을 향한 거라는 걸 알아요.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요? 아니면 분노해요? 분노해, 분노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자세와 태도가 말해봐라. 내가 평가하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겸비하게 허리를 동이고 주님, 제가 뭘 깨달아야 하나요? 주님이 이거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삶이잖아요.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일들 이걸 대할 때 자세가 뭐야?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아니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겸비한 자세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고 잡아 족치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그렇게 이제 망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뭘 놓친 건가요? 왜 놓친 건가요? 예. 뭘 놓쳤기에 이렇게 된 건가요? 첫 번째 이들이 놓친 거는 약속을 놓쳤어요. 예. 월세 계약을 놓쳤어요. 계약서를 놓쳤어요. 약속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 약속을 태초에 누가 놓칩니까? 아담이 놓치죠. 아담이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어요? 창세기 2장 17절 이 계약을 맺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계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어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 피로 값주고 샀을 때 우리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는 거죠. 요거를 잊지 말아야 돼. 구원의 감격.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떻게 인생이 다시 주어졌는가? 어떻게 이 놀라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는가? 이 약속을 잊으면 안 돼.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들이. 우리도 잊을 수가 있죠. 놓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신분을 잊었어요. 자기 신분. 내가 누구인지. 농부거든요. 소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지나가는 객인데 내가 신한데 왕이 아니고 신하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지주가 아니고 농부란 말이에요. 소작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객인데 지나가는 자인데 영원한 존재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신분을 놓쳐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 폭거를 일삼는 거죠. 내야 될 걸 안 내고 해야 될 걸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이 일을 주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놓쳐버렸어요. 나에게 이 일 뭐예요? 농부의 직임. 예.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이 땅 그리고 시간. 공간, 가정, 교회, 셀, 나라, 생명, 몸, 이 뭐 건강, 예? 인생, 오늘 일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걸 누가 주셨는지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여긴 주인이죠. 이걸 주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요걸 잊으면 내게 돼버려요. 우리는 맡은 자인데 청직인데 소작농인데
지나가는 계기인데 이걸 놓치면 우리가 주인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소중함, 뭘 하길 원하는지 이런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그럼 이들은 왜 약속을 잊었고 자기 신분을 잊고 누가 이 일을 맡겼는지 주었는지를 왜 잊었는가? 뭐 때문에 잊었는가? 하여간 창세기부터 아담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일을 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욕심.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해요. 그때 뭐가 발동이 돼요? 욕심이 발동돼요. 잘 보세요. 그때 뭐가 발동이 돼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이 발동이 돼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사모함, 영적인 것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에 대한 일을 향한 사모함, 영의 세계를 향한 어떤 열정,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 6절, 7절 거기 보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사. 자 저렇게 욕심이 들어와서 이에 눈이 밝아져. 그래서 자기 세계가 눈 떠진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닫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오는 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죠. 그리고 죄를 전가시키고 공방전을 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는 현대화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 욕심을 2장 예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예 2장 제가 3장으로 잘못 올렸나 본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예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라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다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영의 세계, 주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닫히고 자기의 욕망, 야망, 사람의 일, 인간적 계산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세계 안에 있는데 거기에 눈이 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밝아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오늘 하루를 분명히 살아갈 텐데 이게 주어진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렇게 거기서 멀어지고 내 마음에 야망, 욕심, 다른 게 들어오면 이게 가려져요. 그리고 다른 정욕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 사람의 일, 이게 커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쓰게 돼. 거기 마음을 쓰게 되고 거기 생각을 쓰게 돼요. 그러면 알아요. 내 신앙 양심이 아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건데 그걸 나중에 또 이제 씁쓸하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죠. 예, 모든 게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오늘 하루 이 시간 교회, 셀, 나의 생, 인생 삶 이걸 주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이 기본이에요. 나의 다시 주어진 이 생의 여생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게 그냥 계속 충만해지도록 주님께 구하고 또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 그래서 즉시 온전히 끝까지 충성. 기쁘게 충성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삶 잊지 않고 마지막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자꾸 저렇게 분별하고 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 바쁘게 분주하게 막 밀려가면 저런 게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내 감정과 상황이 섞여져 버려가지고 저런 게 잘 보이지 않는데 늘 깨어서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자들 위해서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또 둔촌동시대 특별히 오늘 이제 알파 저녁 알파 수양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